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가 되면 운동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운동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기적으로? 헬스, 뭐 조깅, 마라톤, 사이클, 뭐 등산 등등. 저도 합니다. 저도. 저 2만 步 한다고 했잖아요. 2만 步 걷기.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30대가 되니까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제이든이 근데 저번에 저한테 썰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웨이트 운동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아니도 그만이 아니라 해야 돼. 30대가 되면 운동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으로 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잼이면 노잼 수당 주세요. 저거 살리는데 너무 힘듭니다. 아까 봤죠? 그 앞전에 그 썰. 별거 아닌 질문 가지고 내가 진짜 이야기 지어내는 거 봤죠? 그러니까 운동을 그러니까 여자들은 운동 진짜 안 하거든요. 여자도 안 하는데 남자도 안 해요. 둘다안 해. 운동을 안 한다니까. 막그 운동 그러니까 막 그런 핑계 대 내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운동 원래 안 좋아해서. 아 괜찮아요. 좋아요. 좋은데 일단 적 아니 저번에 적으라고 했는데 한참 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참 됐잖아, 솔직하게. 사실, 저도 30대인데 있잖아요. 이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좀 많이 느껴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감이 가는 이유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해야만 하는지를. 일단 첫 번째. 30대가 되면 사회생활로 인한 잦은 음주, 불규칙 생활 습관, 운동 부족으로 인해 본인의 체형이 예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예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20대 때랑 지금 30대 되신 분들 한번 몸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일단 남자분들 20대 30대 변하면 가장 변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살이 쪄요. 배가 나와요. 운동 안 하고 있으면 무조건 배가 나오게 돼 있어. 원래 살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이 안 쪘는데 살찐 사람이 많아져요. 30대가 되면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저도 원래 마른 체격이었는데 살이 쪘어요. 특히 복부 쪽에. 이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나도 이렇게 몸이 변할 줄 몰랐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살이 더 찌는 것 같아. 확실하게. 여러분,
살찐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나? 어? 내가 그렇게 돼지처럼 먹었나? 과식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살찌는 게,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아, 맞죠? 운동을 아예 안 해요. 집에 오면 자고, 이게 반복이.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교대근무 하시는 사람도 있고, 야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야식을 먹잖아요. 야식을 먹게 돼 있거든. 배가 고프니까. 아니면 일이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혼술하고 자는 사람도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몸의 체형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변했다고 저는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몸은 다 다르니까, 저랑 다르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술안 먹었어요. 술안 먹었는데 많이 변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 30대가 되니까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서있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들이 월등하게 많아. 아, 그리고 30대가 되면 기초대사량이 작아져요. 기초대사량. 그게 뭔지 아시죠? 하루에 우리가 섭취해야 될 칼로리. 그 칼로리가 작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그만큼 우리가 우리 현재 체형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살을 빼거나 하려면 그만큼 운동으로 많이 태워야 돼요. 근데 웃긴 게 20대 때보다 운동을 더 적게 하면서 밥은 더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로. 김동희 뭐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본인의 체형이 예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느낀 사람도 운동을 해야 돼. 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30대 때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놓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는 40대가 지나서는 더안 하게 되어 있어요. 더안 하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젊었을 때 운동 안한 사람이 나이 먹어서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많이 못해요. 운동할 습관도 없고 근육도 없고 체력도 안 되는데 오히려 무리해가지고 다치기라도 하죠. 헬스나 이런 것도 내 기본적으로 어떤 그 근력이나 어떤 그 무게를 받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바탕을 만들어놔야 그게 40대도 갈수 있잖아요. 아무 바탕도 없는데 헬스장 간다고 근육이 만들어지겠어요? 덤벨이 들수 있겠어요? 괜히 들었다가 근육통만 많이 오죠.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100세까지. 그러면 30대면 70대, 70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먹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 잘안 하죠. 젊음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나한테는 아직 그게 막연하게 느껴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보시고,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알잖아요. 특히 젊었을 때 고생하신 분들이 나이 들면 엄청 힘들어 하세요. 정말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막 힘든 거 많이 들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편하게 있습니까? 편하게 못 있어요.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다거나 아니면 늙어서도 힘들게 사세요. 왜 할머니도 보면 허리 꼬꾸라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젊었을 때 운동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좀 느끼는 게 있어야죠. 우리 때부터 관리를 좀 해놔야겠구나.
그게 안 되면 40대, 50대 가서는 더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와서 하겠냐 말이죠. 몸은 그때 가면 더 쇠약해지고 더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겠죠. 더 움직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30대가 되면서 체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도 30대가 되면서 체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강명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체력적 한계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래 달리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오래 달리기 잘 못하겠어요. 오랫동안 뛰지도 못하겠어요. 그전에 오래 뛰는 것도 자신 있고 했는데 일단 못 뛰겠어요. 살이 찌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살찐 것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부분도 이숨 차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 방송 같은 거 있죠. 방송 같은 것도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방송 같은 것도 체력이 중요해요. 방송도 체력 없이는 안 돼요. 예전에 제가 한창 방송할 때는 밥도 안 먹고 10시간, 11시간씩 방송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진짜예요. 10시간, 11시간, 주말에 8시간. 아, 논스톱으로. 근데 제가 현재 그렇게 합니까? 제가 현재 그렇게 하나요? 지금 오늘 방송 시간도 4시간 10분, 11분밖에 안 돼요. 제가 보통 웬만하면 요즘 5시간 언저리에서 끝내려고 그래요. 아무리 길어도.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방송 길게 하면 좋죠.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아요. 근데 길게 하면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길게 하는 건 하려면 할수 있는데 하고 났을 때그 생체 리듬이 깨져요. 제 나름에. 왜냐하면 저는 이 방송하고 나면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채널 관리도 해야 되고 나름 해야 될게 많은데 그걸 만약에 방송 시간 늘려버리면 그 나머지 것들을 못해요. 뒤로 미루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 올라오는 것도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제때 못 본단 말이죠. 여러분도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그리고 한 5시간 넘어가 버리면 저도 모르게 이 말할 때 힘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말할 때 힘이 안 나와. 이 말할 때 뭔가 힘이 있고 해야 여러분들 전달이 되는데 내가 막 그런 경우 있어요.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 하는지 나도 모를 때도 있어. 아니면 게임하다가 손에 힘이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오래 하다 보면. 이 방송하다 보면 아무래도 음식물 섭취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맛있는 거 말고도 음식물 섭취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물감이 들어가는 것을 뭔가 먹었을 때, 씹었을 때 씹었을 때 있잖아요. 그 씹어서 쩝쩝하는 소리가 여러분 듣기 싫잖아, 맞죠?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몸이 뭔가 소화가 되면 뭔가 몸이 무거워졌던 느낌이 들거든. 그러면 또 게임할 때도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시는 거 말고는 밥을 먹고 한다거나 웬만하면 먹고 시작을 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복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도 한 4시간, 5시간 되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하죠, 사람이. 그러니까 생리적 현상이죠. 배고픈 것도 생리적 현상 아닙니까? 그런 거 예민하게 발동을 해요. 사람이 먹고 살자고 다 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저 타일 라인님도 공감하시기 싶은데,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더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야간에 작업하면 졸려요. 젊었을 때는 밤새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30대가 돼서 85년생이신 것 같은데, 30대 중반인 것 같은데, 저 나이 때 되면 굉장히 졸리는 게 두려워요. 밤새는 게 두려워요. 왜냐면 밤새는 거는 할수 있는데, 밤새고 나서 그 뒤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그다음 날 자고 못 일어난다거나 늦게 일어난다거나 많이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 밤샐 때 중간중간 졸리다거나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 발생을 해요. 이거는 근데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운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까봐 방송 오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일부러 길게는 안 하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방송 모토가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나서 나 쉬러 가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게 좀 낫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 초반은 잘 모르겠지만 중반에는 접어드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금 이 시기 때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놔야 노년에도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굉장히 뻔한 말인데 이거 뭐 예전에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했어요.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체육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체육 선생님도 아마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 학생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희 아직 젊으니까 뭐 체력 쌩쌩하고 막 이게 영원할 것 같지? 내 나이만 돼봐라. 특히 애 낳고 결혼하고 해봐라. 남자가 체력이 영하는지. 나도 옛날엔 너희들보다 체력 좋았어. 이런 얘기를 저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 왜냐? 아직 우리는 젊으니까. 중학생이니까. 한창 체력적으로 팔팔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요. 아예 꼰대가 또 수업하기 싫으니까 저렇게 또 시간 때우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정말 정확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젊을 때 운동 안 하고 술 먹고 하잖아. 그럼 나이 돼서 한번 생사의 기로에 한번 서게 된다고. 너희도 갑자기 가다가 쓰러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제 학생 때 했던 기억이 나,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인생이 어떻든 간에 건강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건강하게 산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건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들 독감 같은 걸려도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아요. 진짜. 여러분 갑자기 맹장이 터져도 진짜 죽을 것 같다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내일 할게, 내일. 오늘 안 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드님. 네, 보냈습니다. 내일 할게요. 오늘 이거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돈은 버는 걸 떠나서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놨는데 갑자기 죽는 거야. 왜 연예인들이나 왜 잘나가는 사람들 보면 건강관리 소홀히 해가지고 갑자기 돌연사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난 그게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기가 뭐 남들한테 인정받고 부랑 명예를 쌓았겠지만 그게 내가 살아있을 때 누리는 거지. 죽고 나서 누리는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서 뭐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 그거 본인한테는 아무 쓸모 없는 건데요? 부질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걸 누리고, 오래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많이 누리고 많이 혜택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나중에 병들고 누워있어,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런 거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누려요. 사람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걸어야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안 와도, 암 걸리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괴롭습니다. 항암 치료 받고, 병원에 있고, 병실에만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졸라 괴로워요. 진짜라니까. 아니요, 운동이 더 중요해요. 김동님 진짜 운동하셔야 돼, 당신은. 내가 님 보고 얘기하는 거야. 단순히 지르는 것만으로 부족해. 김동님 자신감 키우기 위해서 운동해야 돼요. 못지않게 가야 운동이 더 중요해요. 간식을 줄이는 걸 퉁치고 있어, 운동하는 걸로. 간식 그 전체 따져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운동을 해놔야 나중에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스트레스 해소.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현장에 하다 보면 왜그 현장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재수 없고 이런 것도 있죠. 운동하다 보면 운동하고 샤워 한번 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머리가 리셋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막 짜증나고 힘들었던 것들이 좀 뭔가 이 희석되고 중화되는 느낌? 그게 좋아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막 사람들한테 받는 스트레스, 갈등들, 그리고 막 일하면서 겪는 일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하면서 좀 잊혀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덜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좀 희미하게 만드는 덜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30, 40대 분들 중에. 맞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나쁜 소리나 뭐 사람들한테 어떤 상처나 뭐 이런 걸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스타라이트는 어제 반갑습니다. 붕어형 생방은 처음이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개인적인 건데 잠이 잘 와요. 이게 몸이 뻐근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잠이 잘 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은 방법이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잠들게.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근육을 많이 써서 좀 피곤하다 막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샤워하다 보면 몸이 따뜻해가 노곤해서 바로 자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럼 없이 자는 경우. 잠이 잘 때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누워있으면 잠자는 경우가 제일 좋잖아요. 맞죠? 자야겠다 생각하고 억지로 잠드는 것보다 누워있다 보니까 잠드는 경우가 제일 좋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누워서.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자야지 하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씻고 나니까 그냥 누워있다 보니 잠 자는 경우.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도 굉장히 개운해요. 일어날 때도 가볍고요. 그냥 자야지 생각하고 하면 자야지 그냥 자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게 잘 때마다 막 머릿속에 굉장히 이걸
그렇죠. 맞아, 맞아. 스타라이트니. 훈련소 갈때 하루 종일 그러다가 머리 때문에 잠. 여러분들 왜 야간 행군하고 나서 자면 바로 자르잖아, 맞죠? 야간 행군. 야간 행군하고 나서 샤워하고 쌀국수 하나 먹고 하면 바로 잠들어요. 맞죠? 그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입소대 대가가 첫날 땐 잠이 안 와. 올라프 TV님 어세요? 입소대 대가가 첫날 때 잠이 와. 왜냐? 너무 이 환경이 너무 낯설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이 어떤 그 시커먼 남자들끼리 서로 마주보면 잔다는 게 굉장히 뭔가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맞죠? 여러분, 입소대 때 가보신 분도 아시니까, 첫날 가면 존나 피곤해요.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고, 그리고, 이 빡빡이들, 생전 처음 보는 빡빡이들하고 같이 자고 있다는 게 너무 피곤해. 그리고, 불치분에 대한 압박도 있고, 맞죠? 내 집에 자는 것도 아니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포트 깔고 자는 게 불편하고, 막. 나중에 좀 편해지긴 한데, 맞죠? 이 잠이 잘 온다는 거 나이 들면 아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이 잘 온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잠이 잘 온다는 거. 축복입니다. 이게 거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잠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 그냥 누우면 자는 걸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누우면 바로 잠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게 많다는 게, 이게 잘 때는 굉장히 괴롭거든. 그만큼 잠을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자다 깨고,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불에 그냥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 정말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안 잡은 지꽤된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좀 근육을 단련시키고 나면, 피곤해서 이제 뻐근해서 그런지 그냥 바로 잠들게 돼요. 운동 좀 이제 좀 빡세게 하고 오면 그냥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씻고 바로 자야겠다. 씻고 자고 내일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팍 들어요. 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안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될수 있겠지만, 저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썰방 같은 것도, 뭐 컨텐츠 같은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뭐 책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얻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운동하면서,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운동하면 스마트폰으로 메모해가지고, 그 메모한 걸 토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컨텐츠화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 스마트폰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켜가지고 그냥 걸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해놨다가 정리해놨다가 다음에 이 요약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상을 해서 방송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제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한 50개 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왔을 때. 이 힘이 크다는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형 변화도 있고요. 살도 빠지고 밥도 많이 써지고 아무튼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뭐 다른 나이대는 모르겠지만 30대가 넘어갔다. 그럼 운동을 꼭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내가 운동을 싫어하건 안 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나는 스포츠를 싫어한다. 나도 스포츠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어떤 몸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라면 특히 내가 직업을 통해서 뭔가 체력적하게 느끼고 있다면 운동을 하라는 시도입니다. 운동을 무조건 하라는 시도예요. 운동을 해가지고 본인의 체력적인 게이지 늘리라는 몸이 어떻게 보면 몸이 나한테 주는 시그널입니다. 그 시그널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나이 들어서 탈락이 돼 있습니다. 40대 되면 성인병 오는 이유가 난 그거라고 생각해. 젊었을 때 관리 안 하다가 나이 들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경우 있잖아요. 남자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적절한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본인 어떤 그 체형 변화라든지 자신감 회복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본인 각자의 필요한 운동을 고안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건강하게 사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수단은 본인한테 맞는 거 찾으시고요. 작은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운동하시면 본인한테 좋은 겁니다. 운동해가지고 남 주는 게 아니라요. 순전히 본인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습관 기르시고 이 힘든 세상, 이 힘든 세상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은 당연히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운동 방법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시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